네, 안녕하세요. 범어페이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노션 활용법에서는 우리가 어떤 강의를 접수를 받는데 사용자의 성함과 어떤 휴대폰 번호,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션에서는 이것들을 수집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기능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노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자가 지정한 참여자들, 어떤 프로젝트 참여자들만 이제 어떤 게시판을 수정을 한다거나 기타 기존에 작성했던 것들,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그런 내용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션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강의 접수를 받냐? 전번에 우리가 강의 이렇게 리스트를 다 만들었는데 이제 강의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임베드드 기능들을 활용하게 되는 건데 그 임베드드 기능에다가 넣어야 할 것은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부분들인데요. 그거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하고 같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겠지만은 요 구글 이 엑셀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한 거, 그 다음에 구글 양식 설문지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요 두 개하고 이어져 있죠. 그래서 한번 구글 스프레드로 구글 양식까지 강의 접수를 받고 그걸 임베디드 하는 것까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구글 스프레드부터 좀 작성을 합니다. 나중에 이거를 이제 작성을 안 하다 보면은 어차피 나중에 설문지 받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구글 스프레드로 저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노션 강의, 그렇죠? 노션 강의 접수, 이렇게 페이지 접수 엑셀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도구에 있죠. 예, 도구에 이제 설문지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요 설문지 만들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글 양식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설문지 만들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구글 폼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구글 참여할 그 강의 참여할 강의 참여자 성함을 입력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단답형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필수사항으로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강의 휴대폰 번호, 연락번호죠. 휴대폰 번호 입력하도록 하시고 이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고 필수사항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다가는 여러분들 이제 개인정보에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래에다가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명확하게 분리를 하시면은 하셔야겠죠. 네, 분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죠. 예, 선택이죠. 선택이요. 그래서 동의, 그 다음에 미동의,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이 안에다가 있는 상세 정보들은 좀 저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마지막에 하게 되는 거고,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것을 가지고 이제 사용자들이 접근을 해서 입력을 하면은 이쪽에 이제 수집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는 이제 뷰어, 미리뷰기로 뷰어를 한 다음에 요 URL 주소가 있습니다. URL 주소를 이제 복사를 하고 난 뒤에 여기다 노션에다가 그대로 임베디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노션이 임베디드가 상당히 잘 된다고 이야기했죠. 너무 잘 돼가지고 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구글 임베디드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이제 구글 임베디드 있죠. 임베디드 요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링크를 걸어 주셔도 되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링크를 이게 걸어 주셔도 되고, 네, 자, 아니면은 이제 그냥 여기다가 주소만 집어 넣으셔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노션에서 직접 이렇게 뭔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맞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자는 조정원, 예,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는 010-000-000 이렇게 입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를 할 것이고 제출을 하시면은 이 노션에서 안에서 다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이제 구글 스프레드 쪽으로 한번 가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이제 사용자의 성함과 그 다음에 이것이 자, 이렇게 수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예, 그래서 노션 그 노션과 그다음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 이 노션 그 구글 양식이죠. 요 양식과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정보들 강의자를 접수를 받는 거, 요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